안녕하세요. 부득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7월 28일 오후 8시에 방송된 TV조선 식대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나경원과 함께 부산으로 떠납니다. 1위를 식대 나경원은 서울대 법대 판사, 국회의원, 당 원내대표까지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워킹맘 나경원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찍이 정계에 뛰어들어 아이들을 살뜰히 챙겨주지 못한 그녀는 자녀들에게 늘 미안하다면서 누구에게나 힘들 때 떠오르는 엄마의 음식이 있지만 딸과 아들에게는 엄마 밥상에 추억이 없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식객과 나경원이 찾은 첫 번째 부산 맛집은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서 40년 전통의 추어탕으로 유명한 원조 석대 추어탕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입구에서부터 노포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참나무 장작으로 무쇠 가마솥에 추어탕을 끓이는 그런 모습은 요즘 보기 드문 진귀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1984년에 창업해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으로 시골 할머니집에 놀러온 듯 정겨운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2대 김윤의 주인장을 비롯해 3대를 이은 40년 전통 방식으로 추어탕을 만들고 있는 집입니다. 3개의 무쇠 가마솥에서 4시간 이상 끓여 시래기와 숙주나물, 고사리와 된장으로 맛을 내 국물이 시원하면서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내는 추어탕은 장작불에 달인 진한 국물이 일품입니다. 부산 스타일의 추어탕은 중부권과 달리 방앗잎을 얹어서 나오는 게 특이합니다. 추어탕이 나오기 전에 기본 찬이 나왔는데요. 놀라운 반전 스케일입니다. 전어 젓갈을 비롯해 풀치조림, 미역 무침 등 추어탕 하나에 무려 9가지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반찬 9가지는 조연일 뿐 복달인 밥상 진정한 주인공 추어탕이 등장합니다. 경상도식 맑은 추어탕인데요. 추어탕은 지역마다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라도는 된장에 시래기를 넣고 들깨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끓이고 강원도 추어탕은 고추장을 풀어 수제비 국수를 넣어 양을 불리고 감자 깻잎을 넣어 어죽처럼 끓입니다. 추어탕은 가마솥 단지의 높은 압력으로 깊게 달이는 가마솥 추어탕입니다. 최대 1200도씨의 고화력 참나무 장작불에 팔팔 끓인 뒤에 600도씨로 화력을 조절해 탕약 다리듯 끓인다고 합니다. 장작불과 가마솥의 위력에 정성을 더한 추어탕입니다. 이어서 논고동 무침이 나왔는데요. 논고동은 논에서 나는 고동, 즉 우렁이를 부산에서 부르는 사투리입니다. 무, 당근, 미나리에 직접 만든 초장으로 버무린 논고동 무침은 주인장의 추억이 담긴 별미였습니다. 농촌의 잔치 음식 추어탕. 식객은 만평에서 더이야 오노라, 난 추어탕 먹었노라 라고 썼습니다. 7월 28일 방송된 식대 허영만의 백반기행.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함께 부산 해운대 40년 추어탕 노포 원조 석대 추어탕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